자, 오늘의 얌얌이로는 이게 그 치킨인데 이게 뭐핫 데리 치킨이랑 예, 치즈 머스타드 뭐 이러면 체인점은 뭐 치킨 뭐 뭐더라? 1등 치곤지 뭔지 예, 처음 들어보는 집이에요. 잘 먹을게요. 데리가 좀 짜긴 짜네. 짜면서 끝에 뒷맛이 좀 맵네. 치즈 머스타드는 어떤가 보자. 그냥 머스타드 맛밖에 안 나는데요? 치즈 맛은? 모르겠네? 치즈 맛은 잘안 나는데? 근데 이거는 요즘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좀 자극적이야.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맛인 것 같네요. 그 감자랑 이거 뭐 만두는 이비순대에서 받았는데 엄청 크네 이거. 근데 맛은 뭐 별거 없네. 나 8인님 반가요. 이게 좀 자극적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좀 어린 친구들이. 달고, 짜고, 뒷맛은 맵고. 판은 원래 주나 봐요. 제가 1,000원 더 추가해가지고 주문한 건데, 파가 많이 주네. 또 소식 얘기 나오시죠? 저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미 새벽에 예, 짜파게티 3개랑 핫도그 5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두 마리야. 여러분, 영상을 찍는다고 무슨 사람 죽일 일, 먹는 걸로 죽일 일 있습니까? 아, 나 캡틴탕을 안 갈았냐? 또 비매는 애들이 많네. 애들은 가라. 애들인가? 응? 뭐 주말인 건 아는데 적당히도 해라. 저 강아지들 자꾸 짖다가는 깨갱 소리 난다. 에 엽떡 드세요. 네, 순살이에요 순살.
엽떡에 요즘에 중국 당면 사리가 있어요? 생각을 잘했네. 추가 같아요? 아, 채팅창을 보이면은 사정없이 어떻게든 뭐 간종점 이제 간신 좀 끓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먹을 때는 꺼요. 말은 근데 치즈 머스타드인데 치즈의 맛은 잘안 나고. 그냥 머스타드 뿌려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어서 들어오시고 추천과 좋아요, 구독,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근데 감자는 좀 서비스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뭐 다시 시켜 먹으래도 먹을 것 같아요. 괜찮네. 1등 치곤가? 이름은 정말 좀 이상한 집이에요. 처음 들어본 집이야. 아, 해피님도 치킨 시켜 드세요. 듣긴 되죠. 빨리 여는 집은 10시인가 11시부터 여는데. 네, 요즘에 치킨집이 워낙 너무 많은 것 같아. 나 김뽕님 반가요? 좋은 동네 사시네죠. 비비큐가 벌써 열었어요? 근데 비비큐는 그 배달료를 받으니까 그게 좀 아쉽게. 교촌과 비비큐는 다 봤죠, 거기는. 근데 비비큐가 뭐랄까 닭다리만 시켜 먹으면 그 닭다리가 좀 다른 치킨에 비해서 좀 연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좀더좀 속이 좀 부드러워. 레이첼님 반가요? 가격은 21,000원이요. 치즈가 밑에 깔렸나 보네. 이제 치즈 맛이 나. 이 소스 밑에가 치즈에 좀 깔렸나 봐요. 1등 치고라는 뭐 이상한 뭐 처음 들어보는 치킨집입니다.
뭐야? 방금 왜, 내가 먹은 건 왜 김치만 또 맛이 나지? 아, 김치구나. 김치 하나, 고기 하나 이렇게 주나 보네. 저희 동네 BHC가 그냥 주문을 하면 안 받는데 기프티콘을 쓰면 배달료를 받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탈 때 에어부산 이용해 주세요. 비행기 탈 일이 없어요. 파리님 어디 사는 분인데요? 제가 근데 비행기를 탈 일이 없어요. 기프티콘을 사실 이용할 이유가 없잖아, 맞죠? 배달료를 받으면은. 여친도 없는데 무슨 장갑입니까? 네, 여러분 추천과 예, 제작자기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1등 치고라는 곳인데, 예, 뭐, 주변에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본 치킨집이라. 그리고 뭐, 비행기 안 탈 수도 있죠. 응? 국내에 좋은 데 많은데, 맞지? 굳이 해외 나가야 됩니까? 그런 데는 가고 싶긴 하더라. 우크라이나인가? 거기 가면 그 사자의 성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자랑 같이 놀 수 있대, 만지고. 사진 찍고. 근데 순간 잘못되면 한 방에 그 사자 만드는 거야? 보통은 늦게 하고 빨리 갔더라고요. 배강님 자랑. 게임 방송은 예, 해봐야 3명 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예.
사람이 봐야 게임 방송도 하는 건데. 그리고 나이 먹고 그 게임을 뭐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만큼 좀 한심해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원래 까치 형님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까치 형님이 하는 건데, 그거, 욕하는 거보단 그냥 잘하고 하는 게 낫잖아요. 1등 치고요. 끝으로 갈수록 이게 더 맵네. 에헤이. 저희 아파트에도 앞에도 지하철 생기고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뉴스에서는 뭐 나중에 집값 폭락한다고 막 그러던데. 6억짜리가 1억이 된다면 뭐 그런 자극적인 맹크는 하지 않고. 살 언제 빼실 거예요? 언젠가는. 나이에도 찍힌 게 아니죠. 뼈 치킨이 더 맛있긴 한데, 뭐한 번씩 이렇게 되게 편하게 먹고 싶은 날이 있긴 하죠. 순살 뼈 빠지지 말고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드세요. 불동 치킨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개동 치킨보다 교촌이지. 조선 치킨이 뭐예요? 치킨은 뭐 어떻게 뭐 제가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체인점이라도 그각 지역마다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맛이.
전라도에서는 아주컷 치킨 뭐 이런 게 좀 무난하지 않나? 아주코 저는 괜찮던데? 기름이 되게 깔끔한 거 쓰더라고요. 제가 먹었던 데는. 그래도 뭐, 사람 그 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양동 치킨이요? 그냥 강북 건가? 네, 파리님 들어가세요. 그 뭐지? 광주 치킨 중에 보면은 그 뭐 닭발도 튀겨서 주잖아요. 수일동당인가? 주말에 어디 놀러들 안 가나요,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각 지역마다 이제 맛있다는 집들 있잖아요. 가보면 거의 맛이 비슷비슷해요. 뭐 스타일들이 시장통닭 느낌에 거의 다 맛이 비슷해. 거의 원래 항상 집. 집이고 뭐 시간 나면 이제 영상 찍고 편집하고 방송하고 뭐 그게 다예요. 유튜브 보고. 그래도 너무 하루하루가 되게 빡빡한데. 그렇게만 살아도 되게 하루가 짧아요. 자, 추천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자식 보는 맛이요? 자식이 없는데? 늙어서 자식이 없이 그 자식 보면서 그, 어? 그 맛으로 살아야 되나? 응? 아, 참. 안타까운 타임이네. 맛은 없어요.
백수라니. 아프리카 BJ 겸, 유튜브 크리에이터 겸, 편집자 겸, 응? 연구가 겸, 응? 내가 얼마나 직업이 다양한데 백수라니? 님들보다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어. 이게 안 돼서 그렇지. 자식이요? 나이 들면 필요할 수도 있긴 하죠. 밑에는 이 치즈가 깔렸구나. 네, 부산 살아요? 여러분들보다 잠을 더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백수라고 하면 그 실례지. 어제 오늘 해가지고 총잔 시간도 4시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유튜브를 아무리 연구를 해도 내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알고리즘을 알아낼 수가 없어. 채팅창 있는 게더 좋던데 하시는데 그 채팅창으로 인해서 욕설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채팅창을 내렸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이 정도면 부드러운 거지. 뭘 얼마나 좋은 걸 바랍니까? 응? 쌍욕 안 돌아가는 게 다행이지. 다른 방에 쌍욕 먹어도 좋다고. 좋아서 풍선 마구 갖다 바치면서 보더만은. 적당히들 해라. 응? 나랑 함께 먹자는 뭐야? 이거는 이 치즈 머스타드에 찍어 먹으면 좀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느 방에 가도 뭐 유튜브를 위한 컨텐츠가 아니면은 별풍만 쫓잖아. 봐봐. 이런 채팅들을 돼지 새끼야 이런 채팅들을 보면서 무슨 기분이 좋다고 웃겠습니까? 맵다, 이거. 매운 건 역시 저랑은 좀잘안 맞네요. 파 말았는데 다 먹었냐? 이 파만 보면은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어렸을 때 고기를 사주시면서
이 파채 파절이를 안 먹으면은 고기 안 사준 데에서 파절이를 되게 잘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파절이가 없어도 파절이가 없으면 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그다음부터 안 사주더라고. 아, 진짜. 아버지한테 퉁수 당할 줄이야. 세상 믿을 사람 없어요. 가격 좀 해주면 안 돼요. 괜찮아. 치즈 머스타드 밑에가 치즈 맛이 깔려있네. 이두 가지 맛 중에서는 제 입맛에는 치즈 머스타드가 더 나아요. 이 핫데리는 뭔가 너무 좀 짜고 맵고. 자,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